안녕하세요. 홍성주TV의 홍성주입니다. 한동안 재벌가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해서 20여 회를 방송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재벌가 이야기보다도 그 재벌가리 탄생 비화, 그 과정에서 창업주들이 생생한 이야기, 그 에피소드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SK그룹입니다. SK그룹이 지금 현재 완연한 빅3가 됐습니다. 빅3 되기 전까지 SK그룹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그 와중에 어떤 비화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한 것은 1980년 그 유명한 대한석유공사, 흔히 얘기해서 유공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인수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공은 당시에 미국의 걸프회사와 우리 정부가 합작한 50대 50 합작한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를 걸프가 철수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국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분할할 것이냐. 그때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국내 유수익 대그룹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이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을 때 SK가 그때 당시에는 선경그룹이었습니다. 선경그룹이 유공을 인수했을 때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재계에서는 큰 충격파였습니다.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당시에 그 SK그룹은 섬유산업에서 석유까지 수직화된 기업군을 갖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선대회장인 최종건 회장 때부터 이미 최종현 회장을 미국 유학을 보내서 거기에서부터 석유산업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 당시에 최종현 회장이 시카고 대학에 유학을 할 때 사우디 왕족이 거기에서 같이 유학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친분을 가졌고 최종원 회장이 야마니 석유상하고 또 친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석유산업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고, 70년대 73년 제1차 석유파동이 났을 때 최종현 회장이 직접 사우디에 가서 석유를 수입해오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경그룹하고 석유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그해 11월, 1980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동자부 장관이 유공은 선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재계를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수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이었는데 그 돈은 최종현 회장이 다시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 은행으로 론을 일으켜서 빌려와서 그 돈으로 인수금액을 갚고 오늘이 SK그룹을 가는데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삼성한테 안 가고 이렇게 선경한테 갔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미 선경 쪽에서는 석유산업 진출을 하기 위해서 70년대 초반서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했었고, 최종현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미 사우디와 깊숙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80년 초반에 그때 당시에 그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됐냐면 국내적으로는 이미 12.6 이후에 아주 5.17, 5.18 이렇게 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와중에 있어, 외에서는 석유 수출국 기구들이 결국은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 회사들을 내보내고 자기네가 직접 석유를 생산, 시공, 판매를 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유국들의 입금이 워낙 세서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배럴당 12불 하던 게 35불까지 뛰어오르면서 전 세계는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될 때입니다. 그때 최규하 대통령이 5월에 사우디까지 직접 갑니다. 그 전에 이미 최종현 회장이 사우디에서 우리한테 안정적인 공급을 받겠다라는, 공급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직접 중동에 날아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왔고, 그것을 신군부가 알고 그때 당시에 2010년에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안병호 장군이 인터뷰에, 한 월간지 인터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최종윤 회장이 갔다 오고 최규하 대통령이 갔다 와서 사우디 석유를 들여오는 게 가장 낫겠다. 그 역할은 선경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 삼성과 SK가 그 서로 맞붙었을 때 모든 재계에선 삼성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패착은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나 중동이 석유를 수입해오는 게 아니고 중남인 멕시코 석유를 수입해오겠다는 그게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동보다 그쪽에서가 중남미에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공을 들였는데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우디가 또 적극적으로 한국에 수출을 하겠다. 한국에 석유를 실어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그때 신군부를 자극했고 또 그게 어쩌면 그 전략이 선경이 삼성을 물리친 전략이 승리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공을 인수하면서 한 번에 12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유공이 그 인수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는 당시의 석유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산업이 기초산업 기초입니다. 석유가 없으면 아무 산업도 일으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석유산업은 어떠냐면 상류 부분 하류 부분으로 나오는데 상류 부분은 발굴하고 그것을 뽑아내는 것까지 상류 부분입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1900초년 초반 하더라도 스탠다드 오일이라든가 S오일, 맥슨, 쉘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거대한 자본을 갖고 사우디라든가 멕시코 또 내리는 베네수엘라 가서 석유를 탐사하고 석유를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산유국들이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기술을 축적하면서 이제는 그 메이저 회사들을 내보내고 자기네가 직접 채굴합니다. 그러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났고 그 산유국들이 힘이 세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80년 초 70년대에서부터 80년 초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석유가 없는 나라들은 산유국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석유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싼 값에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최대의 관건이었던 시기입니다. 원래 SK그룹은 최종건 회장이 사업을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현 회장이 이 그룹을 단단한 토대 위에까지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은 최종현 회장입니다. 그리고 3대에 왔을 때는 최종현 회장이 아들이 그룹을 전체 최태현 회장이 맡는 이런 형태인데도 사촌들하고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은 SK가 이 독특한 그런 기업 문화도 있고 다른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 형제들이든 부모 자식과는 서로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소송하고 이렇게 하지만 SK그룹에서는 사촌간인데도 그러한 건 없는 것은 그런 화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게 이끌어간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